지금 뚝불을 먹은 서영입니다. 아, 이거 보셨어요? 짜잔! 터키! 귀엽죠? 이거 보고 이제 힘내가지고 첫 도시 보스턴 부셔보려고. 미국 와서 느낀 거. 한식? 진짜 맛있다. 제가 여기 와서 순두부찌개랑 뚝불을 먹었는데 두 개 다 서울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맛인 거예요. 어쩌면 더 맛있을 수도 있는 정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건강하게 대체하고 이제 콘서트 해야죠. 짜잔!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스타일팀 언니가 짜잔! 이래 이거 오늘 어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앵콜 때 걸고 나올 예정입니다. 엄청 깜찍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뒤에서 더 있어. 빨리 콘서트 끝나고 앵콜 하고 싶다. 무슨 노래 들으세요? 퍼플키스 세븐헤븐이요. 저는 핫핑크 옷과 핫핑크 에어팟과 함께 리허설 준비하러 가볼게요. 앵콜 때 뭐 할지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걸? 일단 한번 더 아직 많은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차마 수진이 거 같아서 못하겠고 핑크 버전도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이걸 골랐었거든요. 이 모자를. 엄청난데? 근데 얘가 더 귀엽죠? 어? 저 이거 할래요. 태연 씨 나랑 커플이야. 우리 커플하자. 토끼 커플. 귀여운데? 지금은 머리를 세팅해서 팍 쓸 수 없지만 이따가 꽉 쓰면 이게 핏이 예쁘대요. 난 머리 스팅 아직 안 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저 무대 인상 때 이런 거 다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저도요. 티. 이게 엄청. 이게 라지야 근데. 체트 라지 실착. 이거는 라지 실착.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하나 더 샀는데 얘는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조작법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세영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잠깐만 어떻게 찍는 거였지? 껐다 키면 안 돼요? 그게 역시 한국인의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다시 불만한데 똑같은 장면인데 지금 동영상은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빈티지 캠이어가지고 감성 있게 나온다고. 감성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제가 또 감성을 항상 충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충전을 시켜준답니다. 리허설 이제 6분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목을 보호하려고 이것도 하고 있고요. 아, 좀 놀랬던 게 저희가 여기 공연장 딱 도착을 했는데 팬분들께서 저희 들어가는 거를 맞이 해주셔가지고 기다리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많은 에너지를 또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제 취향 저격하는 거리들과 분위기가 너무 많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 도시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영어로 좀 멘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통역가 분이 계시긴 하지만 최대한 영어로 일본 콘서트를 해봤잖아요. 일본 콘서트 때 저희가 통역을 써도 되는데 그때는 저 일본어도 못했거든요? 못하면서 그걸 이렇게 꾸역꾸역 프롬프터 보면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서 다행히 그때 생각이 나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읽는 느낌 안 들게 말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나, 둘, 셋. 제 필카는 너무너무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 날개를 달아줘요. 아직 제 실력을 못 믿어요. 근데 언니가 이번에 찍어서 보여준 거 다 진짜 마음에 좀 레전드긴 해. 저희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팬분들이 저희 퍼키 카페를 만들어주셨다고. 맞아요. 여기 저희 베뉴 근처에 있다길래 찾아서 한번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와서 지금 3일째인데 제일 미국 같아. 어 맞아. 제일 뭔가 여기다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네 모른다. 어머. 와 한류. 와 이거 하는지 맞지? 귀엽잖아. 와 여기 우리 그것도 있어. 롤링페이퍼. 어머. 음료를 한번 주문해 볼까요? 뭐가 유명하지? 스위트 주스. 스위트 주스 하나 준비하나 마실까? 아 그래요. 좋았어. 먹어봐요 언니. 오, 오 예쁘다. 예쁘긴 뭐. 짜잔. 이게 무슨 맛이지? 맛있는데? 패션 후르츠? 오 이거 되게 특이한 맛 나요. 뭔가 진짜 레몬 향이 나요. 약간 눈이 빡 떠지는 맛이다. 콘서트 전에 팀을 이렇게 엮고 가네요. 완전 나오기 너무 잘했다. 맛있잖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무대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카페 탐방 끝. 어제 공연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약간 오늘 하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진짜 꿈 같은 느낌? 맞아. 근데 저는 오늘이 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야, 나도. 그치? 응. 이러다가 저희 가면 갈수록 텐션 더 좋아지면 어떡하죠? 마지막에는 뭐 헤드뱅이 하고 헤드뱅이 하고 덤블링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어디를 하죠? 뉴욕. 뉴욕. 콘크리트 정글 문자드 매력. 조금 더 능숙해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사촌들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떨려요. 얼마 만에 봤? 꽤 오랜만에 봤. 몇 년 만에 봤. 그치. 떨리고 설레고 부끄럽고 embarrassing. 아무튼 뉴욕 무대 오늘도 파이팅! 오마이갓.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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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스태프분들 옷 막 다 빌려서 껴입고 왔어. 나 정말 미국 추워. 나 정말. 저희는 지금 사실 쇼가 한 시간 남았는데 잠깐 틈을 타 정신 차리려고 저희 나왔어요. 틈을 타 극기울려고 나왔어요. 나 이제 차린 것 같아. 나 정신 차렸어. 저 완전 차렸어. 사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렇긴 해. 우리 정신 차렸지. 뉴욕은 진짜 쓸쓸한 도시네. 뭐래? 뭐라고? 뉴욕은 정말 쓸쓸한 도시네. 쌀쌀이라면 얘가 뭔가 너무 예쁘다.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낙엽이 엄청 많다. 사박 사박 소복 소복. 네. 밟아볼게 내가. 소리 너무 좋아. ASMR. 근데 저는 그래서 가을이랑 이 온도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너무 추운걸요? 언니는 춥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좋아해요. 귀가 아파. 저는 따뜻하게 입었다면 좋아해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추워지고 바람이 불면 진짜 미치는데 지금은 바람은 안 불고 공기만 찬 느낌이에요, 저는. 아, 뭔지 알겠다. 아까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고어하고 좀 호러틱하게 고어하고 호러틱하게 찍어달래요. 전 한 번도 웃지 않고 완전 그냥 장미를 들고 계속 이렇게 찍었는데 갑자기 어, not, not a cute version 이래가지고 아, 귀여운 표정 안 했는데 가위 눌림질. 둘 다 가위 눌렸어요 오늘.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그래, 가위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여기는 좀 날씨가 훨씬 많이 풀려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 도시들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저번 도시는 이것만 입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패딩을 입어도 추웠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어딜 가느냐. 어, 옆이네 바로. 쿠키집을 갈 거예요. Two chocolate chunk and two chocolate mint and one M&M and double one chocolate chunk. Okay. 따뜻해요. Thank you. Have a good day. 저희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갈게. 식을 수도 있어요. 잘 나오는데? 아, 예쁘다. 생각보다 메뉴가 많아서 살짝 당황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공연 전에 당충전하자. 근데 냄새가 들어가자마자 뭔가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좀 산책하고 싶어요. 어디서 찍을 거? 뭐 찍고 싶은 거 있어? 전 저거 코리아. 귀여워. 아, 꽃? 아, 좋아. 역시 꽃은 꽃을 찾아가나 봐요. 얘 또 왜 이래? 얘 또 왜 이래? 드는 크래비티 있으면 찍어줘. 아, 네이클로브다! 나 네이클로브로 찍어줘. 네이클로브 이모티콘 좋아하고. 제가 사인도 그래서 네이클로버 그거예요. 꽃잎. 이제 저희는 공연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잘 먹겠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오, 아까 그 가게 안에 들어왔을 때. 젠가를 해보겠습니다. 너 젠가 잘해? 저요? 넣어봐. 아니 아니야. 다시 넣어봐봐. 네. 젠가가 세로로 넣어져 있어요. 젠가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중학교 때 이후로 안 했나? 너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부터 젠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해서 뭐 하는 건데? 해서 뭐 할까요, 멤버들? 이따가 무대에서 자기소개 할 때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하기. 어때? 좋아요. 그래? 저희 나머지 네 명이 정해줄게. 그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헐크 부모님이다. 좋은데? 내가 이거 나 먼저, 너 먼저. 야, 먼저 할게. 오, 왜 이렇게 잘해? 역시 중간이 제일 쉽잖아요. 옆도 쉽거든요. 여기다. 어? 이렇게 빨리 게임을 끝내버리려 한다고? 아니야. 딱 보여. 그건 아니다. 너 손자 있으니까 해야 돼 이제. 어떡해. 어렵다. 어려워. 어디 무너지고 돼. 나는 여기가 느낌이 와. 봤지? 너 과감하다 되게. 언니가 지금 제일 과감했어. 아, 그래? 어, 망했다. 나르르. 어, 망했는데? 언제까지? 야, 진짜 망했는데, 어떡해. 만지기만 할 거니. 야, 아니, 망하네! 어, 아. 고은 언니, 뭐가 좋을까요? 야, 진짜 망했다. 절대 안 빠질 것 같아. 잠깐만. 벌써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찬스 없어요? 무슨 찬스 드릴까요? 한번 넘어, 딴 거 고르기 찬스. 이런 그러면, 한 번씩 줄까? 서로한테? 됐고요. 여기서 뭐 너무 빨리 끝나잖아. 장기 자랑 하나 하시면 제가. 뭐 하면 만족하겠어? 절 만족시킬 수 있는 아무거나. 카메라에 못 나오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그럼 안 나오면 그 리액션만 담을게요. 아, 못하겠어. 왜요? 아, 그럼 안 돼요. 힘들어. 아니야, 진짜 안 빠져. 한 번만 기회를 줘.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언니, 전 기회를 줬어요 이미. 채영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택시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이런 웨이브를 보여줬어요. 한번 잘못하니까 이제 고르기가. 이건 왜 언니 느낌이 온대매요? 아, 안 되죠 당연히. 똥속이 오는 것 같아. 왔다. 너 잘한다. 아, 안 돼, 언니, 안 될 것 같아요. 손톱으로 밀어봐. 근데 이런데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얘만 해야 되죠. 짠! 짠! 됐어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자기소개 채영이 뭐라고 시킬까? 채영이 졌어? 응, 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났네, 신났어. 채영이 오늘 자기소개는 Hello, I'm 채. Inside out, bouncing up the ceiling 으로 하겠습니다. 안무도 제가 똑같이 쳐줄게요. 전 바보같이 오늘도 또 잠을 했어요. 이 잠쟁아. 니키랑 저랑 여기서 완전 드림도 기절해버려. 잘 자더라. 신기해요. 잘 자는 거. 저는 이거는 돈코츠 라멘을 한입 하고 네, 올라가면 많이 먹진 않았어요. 많이 먹으면 뭔가 몸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아빠가 사준 인이어를 끼고 무대를 해요.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저는 저희 회사에서 사준 커피를 마시면서 무대를 합니다. 저는 제 커피를 안 마시면 이 뭔가 하루를 살 수 없어요.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현대인들은 다 뭐 빈속에 그냥 커피부터 마시죠. Feel of with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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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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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공연까지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 번 공연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네. 느낀 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 지역마다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확실히 있어. 인정. 네, 그래서 앞으로 갈 지역들도 또 어떤 다른 분위기를 보고 느끼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퍼플키스 플로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 또 달려가 볼까요? 네. 네. 렛츠고 뿅! 달려! 달려!